정부가 규제 개혁을 이유로 공장 신설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의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공사가 끝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입니다. 62%만 분양돼 태반이 허허벌판입니다. 김제시는 기업 10곳과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 2곳은 정부의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 완화로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인프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도권 이전 기업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드문으로 인해서 이전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부는 공장 건축의 건폐율, 저수지 상류 지역의 공장 제한을 완화했고, 기존 공장 부근의 공장 증설과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개별 입지 허용을 확대하는 등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개별 입지 공장 규제 합류, 환경 규제 혁신, 문화재 혁신 순으로 5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총 40여 개의 개선 대책이 나오는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익산의 유턴 기업처럼 전북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한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유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그쪽으로 다시 뭐야 그 유턴을 수도권 위주로 일차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북에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을 비롯해 8곳의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기업 유치는 물론 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